네, 오늘 앞서 보도된 대로 제주공항의 장기 결항 사태가 일부 해소됐지만 여전히 수많은 승객들이 제주에 묶여 있습니다. 이번 장기 결항 사태를 통해 청주공항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폭설과 최강 한파가 몰아닥치며 최장기 결항 사태를 빚은 제주공항. 청주행 비행편이 일부 재개됐지만 중복 예약자를 포함해 7천 명 가까이가 아직도 청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의 이번 결항 사태는 눈과 추위, 바람, 최악의 삼박자로 악화됐다는 분석입니다. 기록적인 폭설에 여객기에 얼어붙은 눈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이륙이 차례로 지연됐고 치명적인 바람도 문제였습니다. 미끄러운 상태에서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이륙하거나 착륙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활주로를 이탈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탈한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청주공항은 군공항 특성상 전투기 엔진을 개조한 제설기로 활주로를 정비해 제설엔 강점을 보입니다. 제설뿐만 아니라 비정상 운항 시그 신속하게 대처를 위해서 각 분야별로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고. 또 심야 시간 도착 시 전세 버스 등 편의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제주공항의 노숙과 발권 혼잡 사태를 보면 승객 편의를 위한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승객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공항공사 같은 데서 승객들의 기본적인 인권 보호를 위해서 담요라든지 먹을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신속하게 제공하냐. 김포와 김해 등 결항편이 많은 공항부터 비행이 배정돼 발이 묶인 청주행 승객들의 불편은 하루 이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 한국공항공사는 제주에서 발 묶인 승객들에게 공항 주차료를 오는 28일까지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